지금 입고 있는 건 에트몽 브랜드의 원피스고 이렇게 엄청 빠시락빠시락 거리는 소재인데 이 원피스는 요 허리라인을 잡아주는 셔링들이 조금 포인트예요. 뱃살 같은 게 확실히 조금 커브가 되는 느낌이고 이렇게 살짝 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리여리한 선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어깨에도 포인트가 진짜 살짝 들어가 있는데 볼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부하게 입을 것 같지도 않고 워낙 원단도 시원시원하고 미니멀하면서도 데일리로 입기에 부담이 없는 느낌이죠. 이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에코백 같이 매치를 해도 피크닉 룩으로도 되게 귀여워 보이지 않나요? 여름이 가까워져서 오랜만에 다시 꺼낸 이 미니뮤트 가방. 소재가 에나멜이어서 이렇게 광택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코디랑은 또 찰떡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타킹 양말에다가 이런 에나멜 로퍼를 신었잖아요. 이거는 흑양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작년 여름에 신던 아카이브 에프 신발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코디를 해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거 르의 원피스 이거는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거 있죠? 저 입어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진짜 이런 무드의 원피스 너무 맨날 입고 싶을 정도예요. 이 포인트가 진짜 너무 예쁜 거 있죠? 제가 군살이 좀 많아가지고 입으면 부해 보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군살이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좀 커버가 되고 브라이덜 샤워 느낌도 나고 볼수록 너무 예뻐서 와 진짜 완전 반했어요. 저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 이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코지한 셔츠 매치해도 되게 편안한 무드라서 예쁠 것 같다 했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톡 걸쳐주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면 너무 꾸꾸 느낌도 아닌데 되게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챙길 수가 있어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셔츠는 그로브 21년 리조트 컬렉션이라 지금은 아마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말 안 신은 거랑 신은 거를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안 신은 게 조금 더 무드 자체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기대 많이 했던 레이브 원피스 제 키는 좀 많이 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얘가 위에 부분이 길게 나와서 저보다 조금 더 작거나 저랑 키 비슷하신 분들은 비율이 뭔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는 이렇게 드레시하게 코디해도 예쁘긴 한데 그냥 밑에다가 뭐 조던, 아디다스 이런 거 신어주는 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무드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인더스타 로퍼를 신었습니다. 너무 많이 신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다쳤네요 신발이. 딱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데 그쵸? 아니면은 여기 밑으로 그냥 다 잘라내버릴까봐요. 이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로는 못 줄일 것 같아요. 키장녀 분들 제외하고 구매하시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 지금 입고 있는 이 BST의 원피스는 제가 최근에 엄청 자주 입고 다니고 있어요.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인데 허리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펑퍼짐해 보인다던가 너무 부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는 이런 봉제선들까지 있어서 디테일이 확실히 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번에 프비에서 구매했던 제품. 여기다가는 운동화도 잘 어울리지만 오늘은 요거 인더스타 로퍼를 신어봤어요. 약간 제 생각에는 서촌 놀러갈 때 이렇게 입고 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 있죠. 단독으로 입으면 요런 느낌인데 이것도 여리여리하게 핏감 진짜 예쁘게 잘 떨어지죠. 키도 안 작아 보이고 너무 예뻐요. 존예스. 또 이런 코디에 요 진주백이 빠질 수가 없어서 바로 매치를 해봤는데 완전 파티 같기도 하고 꾸안꾸인 것 같기도 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 여름에는 이렇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마론 에디션 블라우스도 그냥 원래 한 옷인 것처럼 되게 잘 어울리죠. 요거는 블라우스 프릴 빼는 것보다 안으로 넣어서 입는 게 훨씬 덜 공주공주해 보여서 덜 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뭔가 이 코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BST의 코디. 지금 이거는 원빗은 아니고 제가 진짜 열심히 추천드리는 요 유라고 스커트. 나시 블라우스랑 코디해서 입으면 원피스 느낌으로 시원시원하고 여리여리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스커트 1순위인가 그렇던데? 제 효과인가요? 여름에 이런 코디는 진짜 여행 갈 때도 스테디하게 되게 잘 입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코지한 셔츠 같이 코디를 해주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무드가 또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여기에도 이 실버백이 잘 어울리겠네요. 봄, 여름 느낌 그냥 그 자체죠. 너무 예뻐요. 아, 이번 봄, 여름 약간 이런 스타일 저 진짜 완전 꽂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마지막 원피스는 이렇게 셔츠 원피스예요. 요거는 가네스라 제품이고 색감이 진짜 입자마자 얼굴에 형광등이 싹 올라오는 컬러라서 여쿨 봄 부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셔츠 원피스는요, 여러분 이렇게 솜에 살짝 러프하게 걷어준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너무 귀여워 보이지 않고 좀 센스 있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저는 좋더라고요. 제가 가네스라는 키장녀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셔츠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좀 높이 올라오는 양말, 저는 이거 누아르 라인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양말을 같이 신어봤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죠? 이런 룩은 진짜 꾸안꾸 느낌으로 데일리로 손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무드에 이런 에코백도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하면은 완전 피크닉 룩? 이거 소재감 자체가 구김이 잘 가는 편이긴 한데 오히려 구김 가는 게 되게 편안한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좋아. 이븐 베터입니다. 되게 어려진 느낌이라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원피스들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고르고 골라서 알짜배기 쇼핑만 한 거라 대부분 다 성공템들인 것 같아요. 다음 코디 영상도 곰방 들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